이어서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감리교단의 세습 방지 법안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감리교회에서 세습 방지 법안이 채택되는 것은 물론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세습 문제는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선교활동을 위축시켜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서울 강남에 위치한 A교회에서 시작된 담임 목사직의 부자 세습은 2000년대 초반 대형교회들의 세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아들이나 사위 또는 교회 간 교차 세습같이 편법 세습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감리교단이 추진하고 있는 세습 방지 법안이 교회 안팎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수년 동안 교회 세습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이만열 교수는 감리교단의 자정 노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만열 교수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천주교회가 신부들의 금혼을 실시한 것도 세습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교회 스스로 법을 만들어 세습을 막겠다고 나선 것에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교회 세습 방지 노력이 감리교단에만 그치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자정적 노력이 세습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의 소유의 문제, 절제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방만해 있는 무절제한 이런 그 여러 상황들에까지도 교회 세습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지만 이번 감리교 세습 방지 법안으로 개교회 차원에서 세습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론의 장이 늘어나길 바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교회 세습에 대한 경계심이 없던 교회들도 이번 법안을 통해 세습의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교단들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각 개교회에서도 아마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세습 방지 법안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